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상속과 증여가 같이 적용되는 특성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2024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상속세에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던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꿨고요. 그리고 잔여 공제 금액도 확대를 했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과 세율을 보면 일단 현재 기준은 1억 원 이하에서 10%, 1억 초과 5억 이하에서 20%, 5억 초과 10억 이하에서 30%, 10억 초과 30억 이하에서 40%, 그리고 과세표준 30억 초과가 세율이 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했냐면 과세표준 2억 이하일 때 세율 10%, 과세표준 2억 초과부터 5억 이하까지가 20%, 과세표준 5억 초과부터 10억 이하까지가 30%, 과세표준 10억 초과가 세율 40%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최저 구간인 이 가장 낮은 구간이 1억 이하에서 2억 이하로 1억이 더 올랐고요. 그러면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최고 세율도 현재는 30억 초과 50%인데 이것을 10억 초과 40%로 과세표준 구간도 낮췄고요. 그리고 세율도 10% 낮췄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일각에서는 뭐 과세표준 바꾸고 세율 낮추고 보기에는 좀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뭐 부담이 줄겠느냐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준 거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속세에서 잔여 공제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1인당 5억까지 거의 10배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좀 자녀를 많이 출산하길 바라는 이런 출산 좀 장려 정책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5억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자마자 제가 빠르게 라이브 때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속세에서 이렇게 잔여 공제가 1인당 5억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라이브 할 때 댓글에 그리고 라이브 끝나고 나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과세표준도 같고요. 세율도 같습니다. 지금 이 세율과 과세표준은 상속과 증여세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증여세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상속세에서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까지 늘었다는 얘기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이 공제 금액이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느는 거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여세에서는 5억까지 안 됩니다. 직계 전속으로부터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조부모님이나 이렇게 위에서부터 자녀가 또는 손자가 이렇게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지금 기준 5천만 원 공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걸 관련 법으로 보시면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2호를 보시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5천만 원입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10년 기한으로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당분간 이 기준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당연히 이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5천만 원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도 올랐고 집값도 올랐는데 당연히 공제 금액도 또 올라야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증여에서는 5천만 원 그대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상속에서 이 공제가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 이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이두 개를 더한 것과 그 다음에 일괄공제 이두개 중에서 더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이고요. 이거 변함없고요. 좌동이니까 계정만 보시면 그 밖의 인적공제에서 잔여공제 현재 1인당 5천만 원 이것을 앞으로 1인당 5억까지 올려준다라는 거고 그 외에 미성년자 공제나 연로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도 변함이 없네요. 사실 이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표가 되기 전에 제가 그전에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라고 언급할 때이 일괄 공제를 뭐 7억에서 8억까지 올려주고 배우자 공제도 이와 비슷하게 올려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건드리지 않았고 딱 그냥 잔여 공제만 10배 5억까지 올려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많이 받는 거니까. 자녀 1인당이니까 만약에 자녀가 셋이면 공제 금액은 15억이겠죠? 1인당 5억이니까. 그럼 당연히 일괄 공제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겁니다. 하지만 증여에서는 변함없이 10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5천만 원 공제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시간 지나면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그 라이브 때 결혼 세액 공제 이걸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공제 금액이 50만 원이네요. 원래 예상하기로는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줄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게 준게 아닙니다. 그 50만 원은 1인당 5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이제 부부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1인당 50만 원이면 최대 100만 원 공제받는 거. 이거는 예상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부 자료에 1인당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50만 원 이것만 있다 보니까 최대 금액 이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준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자료 보니까 부부 1인당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준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외에 제가 자료 보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이건 정부가 발표한 자료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자, 보니까. 어떤 모순이 있냐면, 지금 적용 시기 보시면,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이 결혼 세액 공제를 저축법에 새로 만드는데, 보시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 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는 거니까 이 개정안을 국회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인데 중간에 보시면 적용 연도 자 보시면 혼인신고를 한그해 그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 기한을 보시면 3년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분, 이 3년 동안 해주겠다는 건데, 근데 잘 보시면,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2024년에, 올해 혼인신고하면, 이분들, 적용 연도가 혼인신고한 그 해니까, 그럼 올해 이거 최대 100만 원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실제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아니, 그러면 올해 혼인신고한 사람들은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본다면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적용 기한이 3년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 되고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제 법이 개정이 될 때, 아니, 개정이 아니죠. 신설이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새로 만들 때, 그 부칙에 이런 경과 규정, 이걸 만들 때, 시행 일자를 2024년 예, 1월 1일 이후에 혼인 신고하는 것부터 이렇게 적혀 있다면 가능해요. 적혀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보면서 정부가 자료 발표할 때 조금 뭐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법 개정을 봐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그냥 내년부터 혼인 신고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생애 1회 이걸 보고 이거 초혼만 되고 재혼은 안 되겠네요 라고 했거든요. 아, 재혼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생애 한 번인데, 그러니까 혼인신고 딱 처음 했을 때 그때 하는 건데, 혼인신고를 처음 신혼 때 할 수도 있지만 이혼하고 나서 다시 혼인신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혼인신고 했을 때 그때 이걸 받지 않았다면, 예, 그러면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초혼이든 재혼이든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놓쳐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정말 많이 물어보신 이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억 이걸 보시고 상속과 증여는 같이 움직이니까 야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할 때도 10년 이내에 5억까지 공제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속에서만 증여에서는 아직까지 기존대로 10년 이내에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